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전기 설비 관리 교재 437페이지 전기 설비 관리 부분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설비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기준점이 있고 용량 부하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주택의 전기 설비 용량에 대해서 기출 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택의 전기 설비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당 전용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kW를 기본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라고 전기 설비 용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출 문제 보면 전용 면적이 80인 경우에 제곱미터인 경우에 어떻게 킬로와트가 형성되냐 기출 문제 나왔었던 거죠. 자, 그러면 60, 70, 80. 자, 60이면 30, 60제곱미터면 기본적 3킬로와트가 구성되고요. 자, 10킬로제곱미터마다 뭐 한다? 0.5킬로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4킬로와트가 되겠죠. 4킬로와트. 이게 기출 문제 우리가 나왔던 문제죠. 4킬로와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를 기본으로 하고 10킬로와트 최고 10킬로와트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을 계량기 용량으로 한다. 그래서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계산을 하면 4킬로와트 우리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량기 설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량기 설치. 주택에는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뭐를 전기 계량기를 그죠? 전력 양계를 각 세대 전용 부분에 어디에 바깥에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다만 전기 사용량을 자동으로 지금 대부분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검침을 하게 원격 제어를 통해서 하죠.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 검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 양계를 얻어 각 세대 전용 부부 안에다 설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설치하지만 예외적으로 원격 검침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디에도 세대 전용 안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개 전선의 설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 전선 설치 기준. 자, 2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8m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가공선이라는 이유가 나왔어요. 자, 주택단지 안에 5개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을 하지요. 기본적으로 지하에 매설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다만, 세대 전용 면적이 아까처럼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요. 이하인 경우 주택을 전체 세대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가설에 되는 전선은 뭐 한다? 가공선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설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의하면 기본적으로 지하에 매설해야 되죠. 그리고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의 얼마?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는 가공선으로 뭐할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뭐를 5개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사업 법령상 용어의 정의. 전기 설비에 보면 자, 자가용 설비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일반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전기 사업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유를 살펴보시면, 전기 사업용이라 하면, 전기 사업자가 전기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 기술을 뭐라 한다? 전기 사업용이라 하고요. 일반용이라면, 저압 600V에 해당하는 용량 75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서 받아서 그 수전한 장소에 그 전기를 사용한 전기 설비를 뭐 한다? 일반용이라 하고요.
또 하나, 저압의 600볼트에 해당하는 용량을 1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 설비도 원한다. 일반용으로 하고요. 나머지 전기 사용, 일반용 사용 제외한 것을 뭐란다? 자가용이라 하죠. 자, 보면 전기 사업용과 일반용 전기 설비를 제외한 전기 설비를 뭐란다? 자가용 설비라 해서 우리 아파트는 자가용 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어디에 해당된다? 자가용 설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기 수용 설비에서 수전 설비하고 구내 배전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 구내 배전 설비라는 용어를 쓰고요. 수전 설비라 씁니다. 그 기준점은 어디냐면 변압기, 배전반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 그 후단은 배전반의 후단은 구내 배전 설비, 그 전단은 수전 설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의 전기 설비 또는 구내 발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 발전 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수전 지점,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아파트에 22,900볼트를 받게 되죠. 그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반, 변압기까지의 설비를 뭐라 한다? 수전 설비라고 하죠. 자, 그거를 이제 수전 설비라고 하고, 자, 수전 설비의 배전반에서도 세대 사용 기기에 이르는 전선로, 개폐로, 차단기, 분전함, 콘센트, 제어반, 스위치, 그 밖에 부속 설비를 뭐라 한다? 구내 배전 설비라 하죠. 그 기준점은 뭐다? 배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 한다? 우리가 변압기라는 기준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죠. 배전반을 기준으로 해서 한전으로부터 22,900볼트 받게 되면 수전 설비, 배전반으로부터 세대까지 이르는 설비를 뭐다? 구내 배전 설비라는 용어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 단골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저압기 있고요. 우리 아파트에는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습니다. 우리 22,900볼트를 한전으로 수전받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는 존재를 하죠.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습니다. 자, 분류를 살펴보면, 자, 저압은 직류인 경우에는 1,5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요. 고압인 경우에는 직류에서 1,500볼트 초과하고 7,000볼트 이하인 경우를 고압으로 한다는 거죠. 자, 특고압 같은 경우는 7,000볼트 초과한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교류에서는 저압인 경우에는 1,000볼트 이하를 뭐라 한다? 저압이라고 하고요. 고압에서는 교류 같은 경우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00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뭐 한다? 고압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자주 나온 질문이고요. 주관식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사업에서 영위하는 전압은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으로 나눠주고 직류에서는 1,500볼트 초과할 경우에 고압, 그 7,000볼트를 초과한 경우 특고압으로 하고 직류 그렇게 설명되고요. 교류 같은 경우 1,000볼트, 1,000볼트에서 7,000볼트 이상은 고압으로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뭐 해야죠? 사용 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전기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검사 및 점검이란 표현을 하는데 사용 전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 자가용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뭐에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 공사와 변경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검사 합격 후에 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거를 사용용 검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전기 검사. 그러면 전기 사업자,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죠. 소유자 또는 점유자. 우리 관리사무소장님도 되겠죠. 점유자는 시도지사에 정기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와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정기 검사.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반용 전기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 전기 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어떻게 안전공사 또는 전기 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요. 다만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용 전기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이걸 정기 점검이라 하죠. 그래서 일반용 전기 설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경우에는 뭐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점검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점에서 예외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 전기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소유자의, 점유자의 점검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받아야 되죠. 공동주택 전세대, 그다음에 점포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부분 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우리 아파트에 가면 관리과장이라고 존재하죠. 과장님이 선임되어 있죠. 선임되어 있습니다. 전기 과장님이.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전기 쪽하고 설비 쪽은 많이 감당을 하죠. 자, 보겠습니다. 선임. 전기 사업자나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전기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아파트에 가면 전기 과장님이 계시죠. 자, 전기 과장님의 전기 안전 관리자의 뭐야 업무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안전관리자로서 대행으로서 전기 업무를 대행하죠. 자, 안전공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등을 가지고 전기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도 뭐 한다? 대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도 뭐 한다? 업무를, 전기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세 분은 대행이 가능하죠. 자,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다 신고하느냐? 전력 기술인 단체에 신고를 합니다. 전력 기술인 단체. 특이한 이름이 나왔어요. 전력 기술인 단체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 기술인 단체에 신고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택 관리사를 따게 되면 주택 관리사 선임 해임도 어디 한다? 주택 관리사 협회 단체에다가 해야 되죠. 주택 관리사 협회에다 하는 것처럼 전기도 어떻게 해요? 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 해임에 대해서는 어디 한다? 전력 기술인 단체에 신고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 신고를 한 자가 선임 신고 증명서를 발급을 요구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요? 단체에서는 선임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하죠. 그리고 30일, 전기 안전 관리자를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30일이에요. 30일. 해임 신고는 언제? 30일. 어디에다가? 전력 기술인 단체에다가 증명서는 발급해 줘야 되죠. 전기 설치 안전 교육 선임자의 이제 의무를 보시면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교육, 전기 설비 안전 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이에 대한 감독도 해야 되고요. 전기 설비의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 감독도 안전 관리자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안전관리자에 관한, 뭐예요?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하고 작성 보존도 어디에 선임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다섯 번째, 공사 계획에 인가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검토해야 되죠. 아파트에 하다 보면 가끔가다 공사를 하게 되죠. 공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 인가 신청을 누가 한다? 선임자가 하고요. 여섯 번째, 감독을 하죠. 공사 감독. 공사감독 기준점이 있어요.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치할 때 공사감독을 하고요.
전기 수전 설비 증설 또는 변경할 때도 뭘 한다? 감독을 하죠. 자, 조건이 붙었어요. 자, 전기 안전관리자의 공사 감독 범위가 나왔습니다.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치의 경우에는 변경공사라서 총 공사 얼마? 1억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기 수용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에는 총 공사비가 얼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뭐 한다? 공사의 감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전기 설비의 일상 점검하죠. 정기 점검하죠. 정밀 점검, 절차, 방법, 기준에 관한 규정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전기 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뭐하도 응급 조치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요두 가지, 여러분께서 키포인트로. 비상용 예비 발전기 설치는 1억 원 미만, 전기 수용 설비 증설은 총 공사비가 얼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뭘 해야 한다? 공사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육을 보겠습니다, 교육. 안전관리자들 교육 받죠? 우리 주택관리사도 여러분들 보가 되면 교육을 받죠? 자, 교육과정을 보면 3년에 1회를 합니다. 3년에 1회. 자, 전기 안전 관리 기술 교육입니다. 선임 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 관리자 또는 보조원은, 그리고 그다음에 기술 안전 관리 기술 교육은 선임 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 관리자 보조원은 3년마다 1회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전기 안전 관리 특별 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된다. 3년마다 1회 받아야 된다는 내용.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교육은 언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죠. 자, 중요합니다. 중대사고통지 통보 조사입니다. 현장에서 점검하다가 안전공사 직원하고 관리 과장님이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서로 무전으로 교신하다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전기 스위치 올렸는데 그게 펑 터져가지고 안타깝게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중대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 전기 쪽에서 사고 생기면 굉장히 중대한 사고가 생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사업자,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죠? 그거와 운영하는 전기 설비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통보해야 돼요. 어디에? 산업통상부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따라서 장관에게, 어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바로 통보를 해야 돼요. 중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서 중대한 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통보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네.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사를 하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누가? 다음에 가코자가 조사를 할수 있죠. 안전공사에서 하죠. 그 다음에 지정한 자, 누가? 산업통상부 령으로 정한 장관이 지정한 자가 뭐 한다? 조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 사고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중대한 사고가 그럼 어떤 것이 중대한 사고냐? 자, 전기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사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로 분류가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중대사고의 종류를 보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설비의 소유자, 점유자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감전사고가 있어요. 감전사고 어떤 경우에 사망자가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전사고로서 중대한 사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면 통상부 장관에게 뭐요? 통보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전기 설비 중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아파트에 보면 1000세대 이상이죠. 10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수전 설비, 배전 설비 사고가 발생하여 뭐가 정전이 몇 시간, 1시간 초래한 경우도 뭐라고 한다? 중대 사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요? 신고, 통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중대 사고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 감전사고인 경우는 사망 2명, 부상인 경우는 3명 이상이 감전사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이면서 1시간 이상의 정전이 발생됐을 때도 뭐다? 중대사고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통보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통보를 해야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24시간 내에 아파트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몇 시간?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며칠 이내요? 우리 별지 10호, 13호, 31호 서식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뭐예요? 사고 발생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4시간 15일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는 사고가 발생되면 24시간 내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 31호 서식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인 경위 조사를 하겠습니다. 누가 했죠? 아까 안전공사하고 지정하는 자가 했습니다. 그죠? 안전공사하고 지정하는 자가 했어요. 자, 조사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전, 우리 중대사고죠? 감전사고 중 사망자가 2명이거나 부상 3명인 경우에 하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 가액이 3억 이상인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하죠. 조사 대상입니다.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안전공사하고 지정한 자가 해야 된다. 사망 2명, 부상자 3명, 3억 이상의 화재 사고로서 추정 가액이 경우에도 뭔다? 사고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수변전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수용률, 부하율, 부동률이 나왔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할 텐데요. 자, 뭐냐면 수변전설 결국은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2,000볼트가 들어오면 아파트에 맞게끔 380이나 220으로 변압을 해줘야 되고, 그 변압기 용량을 설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 수용 전략이라면, 아파트 가장 많이 쓸때 사용 전략이라면, 수용률 있죠.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부하 설비에 몇 프로를 사용할 것인가라고 기준점을 정하면 최대 사용 수용 전력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최대 수용 전력을 시간으로 나오면, 시간으로 평균 사용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부하율이 나오는 거고요. 부동률은 전체 수용률과 사용 전력 합계를 나눈 거를 부동률이란다.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주 계산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게 여러분께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역률입니다. 역률도 마찬가지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나누면 역률이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계산의죠. 계산 어떻게 하면 효율이 좋은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변압기 용량이죠. 역률분의 최대 수요전력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수변전 설비의 뭐예요?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에 있을까요? 부하 중심에 있겠죠. 그죠? 부하 중심에. 중심에 있겠죠. 가장자리가 아닌 부하 중심에. 발전기실 인근. 당연하죠. 기기 반출률이 용이하고. 그다음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 격벽이 있고, 천장 높이가 있고,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의 경우에는 방암으로 돼야 되고, 격벽인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돼야 되죠. 방화 구조가 아니에요. 내화 구조입니다. 천장 물어보면 고압 특압 보셨죠? 아까 특압이 7,000볼트 이상인 경우에는 보아래 3.5m 이 높이가 있어야 되고요. 보아래. 고압인 경우에는 3m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방화문이고 방화 구조가 아닌 내화 구조라는 거, 사실 지문서로 이렇게 섞어서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전원입니다. 예비전원. 자, 축전지 설비입니다. 축전지 설비. 우리 아파트의 예비전원, 비상전원 공급기.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축전비 설비는 천장 높이 2.6m 이상에 돼야 되고요. 비상용 예비 발전기 소형도 수전 설비의 10% 20% 돼야 되고요. 이 부분 비상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예비전원 몇 분? 30분 이상. 자동 자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경보는 30분 이상인데, 감시 후몇 분? 60분 후에 10분 경보하죠. 30층 이상에는 30분 이상을 하고 해야 되고요. 유도등과 비상조명 등인 경우에는 20분이죠. 그죠? 20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60분으로 또 세분화하고 있죠. 그다음에 20분 이상, 나머지 20분 이상인데 충수로는 30층 이상인 경우는 40분, 50층 이상인 게 60분으로 뭐를 비상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비 전원에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 보조 30분이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죠. 자, 조명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 설비도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통해서 이제 뭐 계산한 식이 있고요. 또 이해하는 편에서는 광속, 빛이 나오는 양을 뭐라 해요? 광속. 그 세기를 뭐라 한다? 광도. 광도. 빛이 나오는 양을 광속. 그 양의 세기를 광도. 자, 그 면에 도달하는 거를 조도, 조도라 하고요. 그 조도가 면에서 휘어지는 거를 뭐라 한다? 휘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어 정리는 광속, 빛이 나오는 양, 그 세기를 광도. 그 바닥면에 비친 양을 뭐다? 조도. 그죠? 조도. 그 조도가 면, 빛을 반사하는 양을 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피뢰침 설명입니다. 피뢰침도 우리 지문에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고 문제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피뢰 설비 보겠습니다. 피뢰 설비 낙뢰가 그죠? 번개가 있는 건물 몇 메다? 20메다 이상인 건물 또는 공작물이죠. 기본적으로 20메다 이상이 되는 건물에는 뭐 해야 된다? 피뢰침 설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세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메다입니다. 자, 돌침 그죠? 최상 부분에 맨 부분은 몇 메다? 25cm 이상의 돌출을 돌침을 설치해야 되고요. 피뢰 설비의 재료로는 피복이 없는 최소 단전 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으로 그죠?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 동등한 성능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20m 나왔고요. 돌침은 25cm, 동선은 50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피뢰침 설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전기 저항이죠. 피뢰 설비의 인하 도선을 대신해서 철골조의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의 철근 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돼야 되죠.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건축물의 금속 구조체의 최상 단부와 지표 레벨 사이에는 전기 오음이 얼마? 0.5, 0.25 오음 이하인 경우에는 뭐라? 가능하다. 피뢰 설치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네 번째. 5분의 4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측면의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가 얼마? 기본적으로 20m 이상이지만 60m를 초과하는 건물에서는 뭐야? 옆에도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피뢰 설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점 어디? 5분의 4 지점에다가 해야지죠. 최상 단으로부터 측면에 수랩을 설치해야 되고 지표 하단에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여기도 5분의 4죠. 120m 지점에다가 수랩을 설치할 것. 5분의 4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60m 초과한 경우는 5분의 4 지점에다 하고요.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서는 120m 지점에다가 수뢰부를 설치해야 되고, 기타 급수, 급탕, 난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 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를 접촉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위가 어떻게 균등하게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서지 보호 장치를 주관식으로 내라고 우리가 기출문에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서지 보호 장치가 어떤 거냐? 전기 설비의 접지 개통과 건축물의 피뢰 설비 및 통신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으로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뭐예요? 낙뢰 같으면 과전압이 들어오죠. 과전압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이거를 보호해야 되죠.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한다?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필의 설비에는 통신 설비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압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뭐든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기 설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